한국에 일하러 갔다 올게요. 돈 벌러 갈게, 아빠. 잘 있어. 엄마랑 잘 있어. 아빠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 왜 울어? 아빠 다시 올 거야. Only one night. 한국에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 들어가는 아빠. 분위기를 잡았더니 딸들이 울음바다가 됐다. 아빠 stay here, right? 엄마 stay here, right? 고 코리안. 하루만 갔다 온다고 했는데도 이게 진짜인지 장난인지 안 믿는 눈치다.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알겠지? 응? 내 이쁜 딸들. 아빠 갔다가 내일 올 거야 내일. 아빠 한국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와야 돼. 할머니 귀도 아프고. 아빠가 뭐 사올까요? 아빠가 뭐? 뭐? 장난감은 너무 커. 조그만 거 뭐 사올까? 립스틱 사올까? 어? 미끄. 아빠, 나는 알아서 신어. 알아서 신었어? 아이고, 착하다. 공항으로 가는 길 잠들어 버린 딸들. 마치 한국에 오랫동안 있다 올 것처럼 얘기하니 딸들이 울음을 터뜨려 버린다. 마음이 짠하면서 한편으로는 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아내 연지 씨는 이놈의 남편놈이 빨리 한국에 갔으면 좋겠는지 연신 엑셀을 밟아댄다. 아빠 갔다 올게. 아이고, 까니까니 자고 있네. 안 깨워야겠다. 울지 마. 왜 또 울어? 아빠 금방 갔다 왔나? 됐어? 연희 씨 뭐 사와? I buy something? If you think something, text me. 아이고, 혼자서 공항에 오니까 쓸쓸하구만. 공상 떠는 맛에 사는 인간. 가족이 없는 그새를 못 참고 공항에 앉아 궁상을 떨고 앉아있다. 아니 대충 먹지 뭐 이렇게 많이 꺼냈어? 아 맨날 먹어 그냥.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먹어? 그래 잘 먹고 다니. 아빠 있을 때도 잘 먹어. 조금만 더 살다가. 아 인천공항. 아 이제 지 걸 뭘 사야 되는데. 가장 인기 있는 컬러 뭐예요? 립스틱이요? 네.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호불호 많이 안 갈리는 거는 공익. 나이 16세 어떻게 돼요? 25살이요? 네. 아니 이거 방금 사진 찍은 거 이걸로 주세요. 예, 이걸로 드려요. 예. 난 탈 때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걸 상상한다. 물론 비행기는 여지없이 안전하게 착륙한다. 마치 로또에 당첨돼서 농협에 가는 걸 상상하지만 단돈 1,000원도 당첨되지 않는 것과 같다. 언제 빠졌지?
완전 난리 났습니다. 몇 년 동안 힘들게 고생해서 받았던 새 영주권 외국인 카드를 인천공항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 여기 딱 꽂아놨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관성 때문에 날아갔나봐요. 지금 방금 통과시켜주시긴 했는데, 카드 재발급 받으라고 이민국에 일주일 내로 가라네요. 일단 내일 인천공항에 한번 전화해봐야겠습니다. 아이고, 잘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이쁘니. 한번 보고 싶었나요? 네. 얼마만큼 보고 싶었나요? 어. 엄마 저거 립스틱 어딨어? 어? 뭔 립스틱? 립스틱. 립스틱을 안 샀고 딴 거 더 좋은 거 샀어. 까니까니 데려오면 그때 줄게. 왜 이렇게 건데 까매졌어? 어? 아빠 갔다 온 사람 왜 이렇게 까매졌어? 뭐 하고 논 거야 도대체? 어? 아, 이게 얼굴이 또 왜 그랬어? 짜라라. 왜? 이거는 땡그리 거. 누가 그야? 이거 세초미 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아, 이거 주세요. 뭐야? You know my lipstick style? What's the color, Ani? Wow, you know my style, ah. What color? Red. Wow. Ama. It's too much red. Wow. Thank you. Oh, nice. I want to kiss your lips. Papa, 엄마 kiss me on the lips. 아빠 이게 묻겠네요? 뽀뽀하면은? 아빠도 나이들 보고 싶었지. 아빠 울었어? 어, 아빠 울었어. 나도 대충 일찍까냐 너 보고 싶어서. 나도 울었어. 이렇게. 아빠 나는 이렇게. 그게 뭐야?